자, 오늘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아래에 있는 여기에 네 개, 지금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애네개 해석 오늘 테스트를 지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 오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파일을 오늘 수업한 거랑 동영상이랑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프린트 하실 수 있는 분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거를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풀어갖고 와주시기 바래요. 네. 자, 내용은 이겁니다. 방금 했던 네 개네.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나오신 분들은 이거 다시 선생님이 프린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숙제로 드릴 테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부분 예를 들어, for example. 자, 주어는요, the numbers입니다. 그 숫자들이에요. of가 나오면 항상 뒤에 나와 있는 이거를 먼저 해석한다 그랬죠? 1번에서 2번으로 오니까. 무엇의 숫자들? 페로스란 것은 꽃잎이죠. 근데 어디 위에 붙어 있는? 꽃들에 붙어 있는 꽃잎의 숫자들. 그리고, 자, leaves는 뭐의 줄임말? a 리프. 나뭇잎. 이것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어디 위에 붙어 있는 식물들 위에 붙어 있는 나뭇잎들의 숫자 이것들은 입이라 하셔도 되고 나뭇잎 하셔도 되고 입이라 하셔도 되고 이 숫자는 follow는 어떠한 규칙 같은 거를 따르다 그래서 뭐를 파보나치의 sequence 뭐라고요? 어? 뭐의 순서의 배열이란 뜻이에요. 이 배열을 따릅니다. 이 규칙을 따릅니다.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의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안 해준 게 있는데 이걸 읽고 자기가 직접 해보란 얘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이 up until이란 단어가 언제언제까지란 뜻이에요. then이란 말은 그때입니다. 그러면 up until then 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had, used, 뭐뭐 했었었다. 원래 이런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에 쓰던 과거를 나타내 쓴다. 이걸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 쓰고 영어에서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쓴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뭐 했었다? 사용했었었다. 로마 숫자들. 로마 숫자랑 아까 우리가 저번에 수업할 때 해줬는데 1, 2, 3, 뭐, 이런 식으로 써가는 굉장히 복잡한 수죠. 이거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얘는 앞에 있는 뭘 가리켜요? 숫자. 로마 숫자들은 뒤에 거. were not very practical. 매우 못 맞아 않았다. 이게 불편하단 말 없는데. practical은 실용적이냐는 뜻이니까. 매우 실용적이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3번. Actually, 실제로, 그것은 was not, 뭣뭣이 아니었다. 피버너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Who? 자, 이렇게 보통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로쳐서 앞에 있는 피버너치를 꾸며줍니다. 누가 아니었다? 디스커버는 발견했다죠. 이 조합을, 배열을. 아까 말한 순서의 배열을. 그러니까 이 배열을 발견한 것은 피버너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이 대스는요, 문장,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접속사라고, 보통 대스 해석을 한다면,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는 showed, 보여주었다. 뭐라는 것을 보여줬을까? 모든 numbers, 숫자들은 be written. 쓰다는 write고, be written 우리가 수동태니까 쓰여지다죠. 그럼 can가 앞에 쓰니까 쓰여질 수 있다. 자, 무엇과 함께? with 10개의 digits. 숫자들과 함께. 숫자들을 가지고 모든 숫자들은 다 써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여기서 말한 숫자가 바로 여러분 이거야. 0, 1, 2, 3에서 9까지. 이게 다몇 개야? 10개죠. 이것만 이용하면 어떤 숫자고? 23,488. 더
다셀수있죠. 번호로마음대로만들수있다는얘기죠. 이게바로우리가피보나치의시퀀스예요. 자어쨌든10개의숫자를가지고모든숫자들이다쓰여질수가있고다시한번나왔죠그런데이것은요이10개의숫자는요쉽게또뭐되어질수있다 moved 니까움직이다움직여질수있고또뭐되어질수있다그렇죠이때는 changed 라는거앞에는요 can be changed 가들어가있어요요부분이 easily 가빠졌네쉽게바뀌어질수있다뭐하기위해서 calculate 계산하다어떤물건들을계산하기위해서쉽게이동되어질수있고옮겨질수있고또쉽게바뀔수있다라는부분까지요자이해되셨습니까이게여러분지금우리가했던내용이고자오늘은이거다시숙제로여러분들다시해갖고오셔보세요오늘은이제본내용에그외에나머지것들을한번좀같이우리가해볼계획이에요자그런데이제우리가오늘이제너희들이나왔으니까혹시이외에좀어려웠던문장들이더있었는지일단제가질문을한번받을게요자여러분이지금어려웠던문장들은더없었다고얘기하니까그러면이제이외에어려웠던단어들을좀자기가몰랐던단어들한번말해주세요어디있어요23번째줄에오케이컨트리뷰션이거는요우리가이거는공원공원이라서뭔가아주큰공을세운걸말해요자그래서여기는이것까지사용해서여러분이아시면됩니다 make a contribution 하면은이게공헌하다무언가에공헌하다이때는 made 라는과거시제가쓰였죠 make 대신에또이게 mathematics 는수학이잖아요너희들김지광수학다닌다며아영어김지광영어다니는구나아미안해요그수학을잘모르는군요 mathematics 입니다수학입니다또다른것도없어요있을것같아요있을것같아요가아니고얼른있는걸찾아서말해줘야지내가그러라고시간줬는데네자더없어요그럼다른단어네아까이 mathematics 와 mathematician 은수학자입니다네자그러면바로우리가오늘은해석을해버릴게요자잘들어주세요선생님이일단오늘은해야할거니까네뭐여기나온것처럼1 2 3 4자이때 as 는뭐뭐처럼이란뜻입니다뭐처럼당신이메인은어쩌면뭐뭐할수있다라는뜻이었어요어쩌면당신이아는것처럼오케이 These numbers 이러한숫자들은 are 자부르다는 call 인데 are called 니까수동태로불리우다뭐라고불립니까 Arabic numerals 아라비아숫자들이라고불리웁니다자이것여러분아시죠 This type 은이러한 type 이란것은형태의그렇죠 numbering 이란것은숫자를세는겁니다숫자를세는시스템은체계다시말해서자숫자를세는체계의이러한형태는이게이분이되겠죠 was brought 여기도역시또동사가요와이거by아닙니다자이거는가지고오다라는 bring 의과거분사야가져오다그럼여기는역시뭐야 be 동사 plus pp 니까수동태로가져와지다오케이자그럼어떤뜻입니까이타입은가져와졌다어디로어디어디에바로유럽에언제요 In the Middle Ages 나왔나요 Middle Ages 는중세시대바이는요누군가의누구에의해서누구에의해서한명의이탈리아의 Mathematician 뭐라고수학자
그 뒤에 네임드는요, 불리우는 뭐라고? 파고네스크. 피바나치. 이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탈리아 말이라. 피바나치라고 불리우는 한 이탈리아의 수학자에 의하여 가져와졌다. 가져와졌다. 자, 여기까지 되신가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우리가 더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nevertheless 뜻이 뭘까? nevertheless. nevertheless. 절대. 너희들 책이 안 나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nevertheless. 다들 너무 잘 맞히셨어요. 선생님 너무 사랑해. 여러분들에게 포옹을 해드렸죠? 자, 참 잘했어요. 아, 네.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거만 알아. 단어장에도 안 나왔는데, 선생님한테도 얘기도 안 했는데, 참잘 알고 계시더라고, 다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로마의 숫자들은, still이란 단어는 아직도. 뭐라고요? 아직도. 그런데, are used니까 또 수동태입니다. 사용? 해, 하고 있다. 사용? 수동태니까 되어지다잖아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오늘. 오늘날.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be found. 우리 여기 책에는 수동태가 너무 많아요. found는 뭐의 과거야? 과거 분사야? find. find. 찾다죠. 그러면 be found니까 찾아진다는 것은 발견되다란 말입니다.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many places. 많은 place. place. 그렇죠. 장소죠, 장소. 많은 장소들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4번도 나랑 방금 했고, 쭉 넘어가서. this, 이것은 provide는 제공하다, 주다란 뜻입니다. 제공했습니다. 뭐를요? basis란 말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무엇을 위한? for 모더는 현대의 수학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였다. 왜 우리가 쓰는 영어 수학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 무슨 뭐 이렇게 해요?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진 않죠. 이거 야 미치겠다 이러면 미치지 그지? 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also란 나는 뜻이 뭘까요? 또한. 또한, 그렇죠.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 그는 또한 develop, 발전시켰다.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sequence, 배열을 1, 1, 2, 3, 4, 5, 30, 이게 뭐야? 이것은요, 뭐라고? is called입니다. 불리어져라. is called 역시 수동태죠. 그것은 불리워집니다. 뭐라고? 피보나치. 그 피보나치의 배열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each란 단어는 각각의. 각각의. 각각의 뭐는? 숫자. 숫자는 어쩐다? is 또 오 수동태 너무 많네. is found는 아까 찾아진다는 것은 발견 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집니다. 알아했죠? 자, 바이는 무엇에 의해서? 애드는 무슨 말일까, 애드? 더하다, 추가하다입니다. 추가하는 것에 의하여, 뭐를요? 두 개의 숫자들을 before it, 그것 앞에. 이때 before는요, 전에라는 게 아니고 앞에란 뜻입니다. 앞에다 두 개 숫자를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단어들은 발견되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name after는요. 원래 name after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답니다. 자, 누구 이름을 따서 이름 부르다인데 was named after니까 수동태죠. 그것은 이름 불려진다. 누구 이름을 따서 이름 불려집니다야. 누구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 그 누구야? 피보나치죠. because는 왜냐 하면, 그는 또 나왔다. brought. 뭐의 과거형? bring. 그렇죠. 가지고 오다라는 bring의 과거죠. 그가 그것을 어디로?
West, 서양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뭐로부터? From India. 인도로부터. 인도에 있었던 숫자인데, 이 사람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피보나치의 이 시퀀스, 수 배열은 밑줄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 푸셔야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That's why.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Why는 이유니까. 어떤 이유? 자, 왜? We can easily, 우리가 쉽게 find, 찾을 수 있다. 뭐를요? 꽃들을요. 근데 뭘 갖고 있는 꽃들입니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그리고 다섯 개의 꽃잎들을 가지고 있는 꽃들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However 뜻이 뭐였죠? However?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자, flowers. 꽃들인데 뭘 가지고 있는 꽃들? 네 개의 꽃잎들을 가지고 있는 꽃들은, 꽃들과, 그 다음 뭐, plants with four leaves, 네 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이것들, 예를 들어서, such as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럭키 four leaf clover, 네 잎 클로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잎 클로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are very uncommon. uncommon의 뜻은? 온다? 안 온다.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수가 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운의 네잎클로버란 말을 왜 쓰냐면 세 잎이나 다섯 잎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오케이? 그런데 네잎이라는 게 이 자연계에서 거의 없어요.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 돌연변이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 뭐뭐 에스는 뭐뭐처럼이에요. 뭐처럼?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피버나치는 뭐하였다? 아니지. Make a contribution. 그렇죠.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어디에? Mathematics. 수학에. Mathematician이 수학자지. 그는 still 여전히 여기도 is consider는 고려하다. 고려되다. 그는 고려되어집니다. 무엇으로? One of the world's greatest mathematicians. 뭘까? 굉장한 수학자의 원이니까 한 명이죠. 뭐 중에? 세계의 뭐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중에 한 명으로 여전히 고려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without 뭐뭐 없이, 그거 없이 mathematics 뭐는요? 이 수학이라는 것은 the same today, 결코 오늘날 오늘과 같지 않았을 거다. 이 사람이 없으면 수학은 훨씬 더덜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그랬으면 수학 공부 안 했어도 됐고 참 좋았겠다. 네. 뭐가 좋아 이것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그 숙제는 방금 우리 해석했던 것들 있죠. 이거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석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는 여기, 그리고 뒤에 여기까지 전부 해갖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